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 다육이 이야기, 여름에 힘든 다육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웅동자 다육이 이제 사연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웅동자 금입니다. 이 웅동자 금이 일반 웅동자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가까이 얘를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깊이도 이등도 깊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키우고 있는 중에 이 아이가 재작년에 잎이 다 떨궈서 잎을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통통하고 제 손가락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해 보면 통통하고 이뻐요. 굉장히 튼튼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잎을 하나도 없이 다 떨궜어요. 이 앙상한 그 속가지들만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도 없이 다 거의 다 뜯기고 맨 위에 여린 가지들만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손대지 않고 그냥 관리하면서 방근을 해서 관리하면서 견뎌줬어요. 그리고 한 해를 지나면서 새순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창틀 바깥 창틀 쪽에 올려놨었거든요. 봄부터 이른 봄부터 지금은 창틀 안쪽에 넣어놓고 여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지금 느끼실 거예요. 나인 끝에 봄볕을 맞고 봄볕을 쐬면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겨울에 베란다 안에서 아무래도 힘들었죠. 근데 막 창틀 위에서 봄부터 이게 장마 오기 전까지 창틀 바깥 창틀에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비가 얘도 비 너무 맞으면 힘들어요. 얘가 보시면 여기에 살짝이 뽀송뽀송한 털이 있어요. 입장에 이런 아이들이 입장에 물 묻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많이 맞히지 않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비 많이 올 때는 비에 피해 주는 게 좋겠죠. 입장에 뽀송뽀송한 애들. 그래서 재작년이나 이런 애들도 입장에는 물을 주지 않잖아요. 다육이도 몇몇 이렇게 입장에 뽀송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비 오기 전에 베란다 안쪽으로 쫙 밝은 쪽으로 넣어서 여름 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해 보일 거예요. 그 입장이 어느 시기에 다 떨궜다 해도 그냥 그 화분 줄기만 이제 살아 있으면 정리하지 말고 좀더 기다려 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웅동자 얘기를 꺼냈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뻐지는 일이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햇빛 좀더 보여주고 아주 직광도 안 좋지만은 햇빛이 없으면 또 얘가 너무 또 여리여리해져서 약해져요. 햇빛이 어느 정도 비춰주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얘가 아주 환경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시 소생해 주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지만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 주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봄부터 이제 봄볕 초봄 영하로 떨어지기 영하를 벗어나면 저는 애들을 밖에 거의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봄볕을 맞고 봄바람을 맞으면서 건강하게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여름도 건강하게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장소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장소 선택이나 환경 조성을 아주 잘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운동자 그 이쁘게 자라는 것으로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답니다. 그렇다고 다육이들이 이제 이 복랑이나 이런 애들이 입 떨굴 때가 있잖아요. 그 잎을 떨구더라도 함부로 뽑아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환경을 바꿔줘 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좀 기다려주면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답니다. 우리 웅덩자 금 자랑할 만하죠. 오늘도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